조태호라고 알아? 그 신진그룹 셋째? 귀에 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모양이더라고.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될지 알지? 저건 또 뭐야? 아, 저 별거 아니야. 내가 회사 돌아가는 상황 알면 안 되는 건가요, 최상무님?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. 회사장이 엎드리라고 했습니다. 엎드리라고 해서 한 대 100만 원씩이다 지금부터. 그래서 야구방망이로 힘차게 내리쳤어요. 맞는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웠죠. 어이가 없네. 신경 쓰지 마. 내 손에서 알아서 처리할게. 무슨 그 매를 만다고 내가 한 적이 어딨어요. 술을 안 먹었으면 모르고 술을 받아갔잖아요. 사실은 2.5씩 안 맞았어요. 제가 볼 때는. 긴급 체포합니다.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뭐하냐 안 차고? 저 2천만 원 주셨으면 때려 된다고 생각했어요. 아니 그거보다도요. 저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왜 때리셨는지는 말씀하시겠어요? 네. 아니 뭐 예전에도 사람 때리고 맥박으신 적 있으세요? 아니 뭐 예전에도 사람 때리고 맥박 주신 적 있으세요?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? 이른바 맥값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물류업체 M&M 전 대표 최철원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.